넷플릭스도 되고 유튜브로도 연결이 되고 원룸 사시는 분들한테는 꿀템 마땅한 잡동사니들이 많은데 내가 제일 잘 산 의자예요. 1인용 건조기랑 나중에 뭐 이사 갈 때 청소 프레이나 조합을 해서 맞춘 애들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되더라. 예뻐 보인다는 점? 어? 마스크 보관함을 쳤는데? 이게 저 작은 거는 스몰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자취 이제 갓 2년 차를 채운 자취 어린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 집을 예쁘게 꾸며야지 라는 욕심은 있었는데 막상 자취를 할 때 편안했던 제품들 2년을 살면서 많이 구매해보고 써보고 막상 사보니까 좋았던 제품들 그리고 또 별로였던 제품들을 직접 집안 곳곳을 보여드리면서 짧게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뒤집어지게 또 한 소비하거든요. 나름 또 소비 요정이다 보니까 또 좋다는 걸 또 얼마나 많이 사봤겠어요. 아마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인터넷에서 본 거는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집안 곳곳을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얘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인데요. 구매를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사를 하면서 같이 구매를 한 제품이고 가격은 한 1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사이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화이트 톤이고 공간 차지를 별로 안 해서 좋더라고요. 요 초록색은 양호한 상태예요. 얘를 켜놓으면 얘가 수치가 변하더라고요. 창문 옆에다가 놓고 있는데 전기료는 크게 안 나오는데 이제 봄이나 가을철에만 주로 틀고 있어서 구매를 한 거는 그냥 한 보통 정도? 이제 저처럼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굳이 사야 되나 싶기도 해요. 저랑 비교를 했을 때 저의 한 상반신 정도 높이고 저는 이제 한 트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높이가 맞는데 이제 원룸 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크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짜잔! 얘만 봤을 때는 엄청 튼튼하다고 느끼긴 어렵고 이제 그냥 굳이 사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거실에서 봤을 때 공기청정기 옆에 이렇게 커피 머신기를 두고 있고요. 얘가 가격이 다 사이트마다 다른데 저는 오늘의 집인가? 거기서 이제 아는 동생이 이제 크리에이터 혜성이가 언니 이거 지금 싸게 판다고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때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커피 내리는 방식도 진짜 편안하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예뻐 보인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피를 세척할 때도 이렇게 빼서 세척하면 되니까 저처럼 기계치이신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요 라탄 바구니가 보관함인데 이 보관함은 다이소에서 5,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짜자잔, 이렇게. 근데 이제 안을 열어보면 좀 지저분한데 겉에서 봤을 때 안 보이니까 이렇게 깔끔해 보이게 인테리어 효과를 주려고 다이소 거를 쓰고 있고 요 안에 있는 것도 다이소에서 그냥 사이즈 맞는 거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어제 구매를 한 건데요. 이거는 이마트 쓱배송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 제가 쓱배송에서 자주 시키는데 배송료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보관함을 쳤는데 이 케이스를 딱 팔더라고요. 너무 괜찮죠? 이게 투명이라서 깔끔한 것 같아요. 이제 들고 나가려고 옆에는 짜자잔! 이케아 거울. 아이 예뻐. 이 의자는 이제 남자친구가 다음 주에 이사를 해서 나의 선물인데 저희 집에 있어요. 빨리 가져가야 돼. 요게 진짜 진짜 꿀템이에요. 제가 정말 전선이 공기청정기랑 간접 조명이랑 일리커피랑 그리고 안에 각종 전선들을 깔끔하게 넣을 수 있는 전선 정리함?
저렴하게 많이 팔고, 저는 그때 어디서 샀지? 저는 아마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진짜 저의 완전 자취 꿀템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 아이카사 폴딩 박스예요. 제가 이거 없었으면 살림을 못했어요. 진짜로 짱이야. 제가 아마 오늘 가장 많이 소개하는 제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이카사 이렇게 생긴 폴딩 박스예요. 얘를 단점은 잘 안 돼. 이렇게 접어서 쓰면 이렇게 서랍처럼도 쓸 수가 있고. 힘들어.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완전 자취 꿀템? 얘는 이제 얘는 리안이 집에 놀러 갔는데 리안이가 이걸로 화장품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이거 좌표 찍어줘 해가지고 좌표를 받아서 처음에는 한두 개 샀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뒤로 하나 둘씩 더 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제 집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완전 튼튼해요. 이렇게 서랍장 밑에 공간이 남아서 슬리퍼를 숨겨두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런 데 안에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짜란 이렇게 이게 안에가 다 아이카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부 아이카사로 정리를 했어요. 저 작은 거는 스몰이고 이렇게 밑에 큰 거는 M 사이즈예요. 알록달록하지 않아요? 약간 아랑 취향으로 꾸며봤습니다. 다음 자취 꿀템으로 소개하는 거는 이거예요. 컴퓨터 거치대. 약간 이게 있고 없고가 이 책상의 깔끔함을 결정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있으면 오히려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눈높이도 더 잘 맞고 나중에 밥 먹을 때도 얘를 쓱쓱 하고 밀어서 정리하면 이 앞에 책상이 다 내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거치대를 진짜 사고 나서 너무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 샀어. 이제 책상이 작아가지고 책상 크기에 맞춰서 구매를 했어요. 이제 뒤로 돌아보면 이제 이렇게 잡다한 잡동사니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브이로그에도 곧 소개를 할 텐데 이제 오늘 제 브이로그를 보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액자도 놨고 이 밑에를 보면 약간 가전용 제품들이 또 많아요. 그 라몽 언니가 브이로그에서 이런 걸 쓰는 걸 보고 저도 구매를 했어요. 천 청소기? 이불 청소기? 라고 생각하면 돼요. 카페트가 보기엔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카페트를 조금 청소했는데 벌써 먼지가 이렇게 어머 더러워 이렇게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으짜 그냥 분리해서 버리는 것도 너무 쉬운데 단점은 얘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약간 사고 나서 무겁다 이런 생각은 했고 얘도 이제 혜성이가 영업을 해서 라몽 언니랑 제가 이제 약간 팔랑귀라 가지고 영업을 잘 당해요. 이것도 이제 바오젠? 맞아 바오젠이라서 이제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냥 손만 씻지 약간 생각보다 잘 안 써가지고 이렇게 냅두고 있어요. 약간 여름에 선풍기 대용으로 써보려고 이 서큘레이터거든요? 서큘레이터를 샀는데 얘는 비추. 너무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1단이 너무 세요. 그래서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약간 후회하지만 인테리어를 위해서 그래 넌 여기에 짱 박혀 있어라. 여기 이렇게 냅두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원룸 사시는 분들한테는 꿀템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서 샀어요. 난 궁금하면 다 사봐야 되거든요.
원룸 사시는 분들은 그 사실 가벽이나 공간 분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게 집 구조를 다 보여드리기 조금 애매하지만, 거실에서 이게 부엌이 이렇게, 너무 다 보이는 구조거든요. 공간을 분리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 가벽을 구매를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좀 살짝, 그게 부실한 느낌은 있어요? 살짝 부실한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원룸 사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릴 만한 제품이기는 한것 같아요. 밑에를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제작 주문을 넣어서 이렇게 가벽을 분리시키면 되는데, 저는 가벽을 분리를 하고 또 이렇게 좀더 촬영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천을 한번더 덧댔어요. 방인데 여기는 완전 꿀템 있죠? 요거. 완전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삶의 질을 높일 만한 템은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흔들흔들 의자예요. 얘를 흔들면, 어떡해. 여러분, 너무 편해 보이지 않아요? 얘는 짜잔! 이렇게가 세트예요. 세트. 완전 이쁘죠? 얘는 제가 이제 오늘의 집에서 구입을 했는데, 얘는 이제 안락 의자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고, 저의 하루에 진짜 삶의 낙은 이 소파에 앉는 거예요. 완전 편해요.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대박 편해. 엄마가 날 감싸주는 느낌이야. 원래 플러스라 그래서 더 높은 것도 있어요. 목이 더 있는 거. 근데 저처럼 그냥 여성분이시거나 이제 한160 정도 되시는 저랑 비슷한 키를 가지신 분들은 이걸 플러스를 안 사도 돼요. 왜냐면 궁뎅이를 딱 붙여서 안 앉거든요? 약간 이렇게 배를 좀 내밀고, 이렇게 앉아서 눕기 때문에 이 머리가 여기 완전 포근하게 닿아서 대박 좋아요. 비즈니스 비행기 탄 느낌이에요. 1등석 탄 느낌? 1등석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면 1등석 탄것 같은 느낌? 이제 이 방의 또 꿀템은 이 스마트 TV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사를 오면서 백셀이라는 저 TV를 엄청 저렴하게 주고 샀어요. 한 20만 원 주고 샀나? 아, 요즘에는 스마트 TV로 이렇게 넷플릭스 보고 이런 게 인기잖아요. 어머. 근데 저는 스마트 TV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 셋톱박스가 있더라고요. 스마트 셋톱박스. 그래서 그 셋톱박스를 구매를 했더니 넷플릭스도 되고 유튜브로도 연결이 되고 플레이무비, 웨이브도 가능하고 영화도 다운받을 수 있고 이게 또 구글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것도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짜잔, 이런 식으로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진짜 요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안 움직여요. 이렇게 TV를 봅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다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거고 흔들의자 안에 이렇게 싹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내가 제일 잘산 의자예요. 완전 좋아.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켰는데 안락 의자 뒤에는 제가 이렇게 아이카사로 또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층을 쌓아두면 밑에 있는 애를 꺼내려면 이 위에 있는 애를 다 들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침실 쪽인데 침실에 있는 요 침구들은 다 데코뷰에서 구매를 한 것들이에요. 여기는 쿠션들도 다 제가 하나씩 조합을 해서 맞춘 애들이에요. 좀 포근포근하게 자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좀 침실은 따뜻한 분위기를 내려고 했어요. 이 작은 방은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이렇게 리모델링한 방이고 화장을 주로 하고 옷 입는 방인데 이제 새로운 또 아이가 이야
대박! 건조기지롱. 아, 너무 좋아. 올 여름에 좀 장마가 길어지더니 빨래가 안 마르고 너무 퀴퀴한 냄새가 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뭐 1등이 건조기, 2위가 스타일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머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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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드디어 샀어요. 근데 얘는 제가 지금 처음 어제 해봐가지고 아직 잘 몰라요. 1인용 건조기라고 해서 짜자잔, 건조기 안에 내부가 있고, 안에 내부는 엄청 조금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진짜 조금 들어가고, 전원 버튼을? 오, 대박! 그다음에 이제 코스를. 하! 신기해. 건조 시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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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청소 자주 하시는 분들은 청소기 많이 찾잖아요. 요건 모온이고, 오늘의 집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얘도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건조기를 쓰니까 불편한 거는 이방 자체가 너무너무 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은 건조기를 돌릴 때 들어오면 안 되겠어. 사실 이 뒤에 공간은 보면 안 되는 공간이긴 한데, 좀 뭔가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볼게요. 사실 창고로 쓰고 있는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역시나 아이카사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폴딩 선반도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냥 이게 여기 안에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폴딩이라서 얘도 접을 수 있는 선반이에요. 나중에 뭐 이사 갈때 제가 이렇게 접으려고 일부러 좀 가벼운 아이를 골랐고, 그렇게 엄청 튼튼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게 얘가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이죠? 엄청 흔들려요. 이제 밑에 저 바퀴를 빼야 되는데, 이제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빼고 있어서 이사를 갈때 같이 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오늘 좀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취 꿀템은 요거예요. 짜자잔. 청소 스프레이나 아니면 섬유유연제나 세탁세제들을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기도 하고, 지저분하게 로고를 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걸 다 공병? 이런 빈 정리함을 인터넷에서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안에 이름 라벨을 붙여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처음에 살 때는 좀 돈이 아깝기도 하고, 담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끝도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눈에 보여서 좋더라고요. 여기는 거의 이런 살림용품들이나 청소용품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저의 집에 있는 나름 자취 꿀템,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가전제품들, 아이템들을 소개해봤는데, 저도 엄청난 맥시멀리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있으면 다 구매해보고 좀 후회도 많이 하고, 오히려 샀는데 진짜 만족하고 진짜 진짜 잘 쓰는 제품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혹시라도 앞으로 자취 예정이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인테리어 좀 뭔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좀 같이 으쌰으쌰 좀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이사를 하는데, 사실 좀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이사를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좀 짐들을 많이 정리하면서 이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어서 짧게 찍어봤어요. 그럼 모두들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